우리가 나이 들면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성장해서 객지로 뿔뿔이 각각 다 흩어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부부 둘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남아서 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요즘에는 만약 혼자가 된다면 대부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즐겁게 사는 것을 택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자신을 알기 위해 할애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살면서 너무나 밖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 관계없는 많은 것들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밖에 대한 관심이 많죠. 대부분 가정의 중대사는 모든 여성들이 결정합니다. 여성들이, 즉 아내가 다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면 약간의 외로움은 있지만 좋은 면이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맛있는 걸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꼭 차려줘야 하는데 지금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수시로 자기 음식만 차려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죠. 두 번째는 듣고 싶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때는 TV 채널을 갖고도 싸웠는데 혼자 듣고 싶은 음악, 보고 싶은 TV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는 훌쩍 자기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책 읽고 책 쓰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외로우면 언제든지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즐거움이 이보다도 더 많겠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끊임없는 자아개발과 자존감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살려면 자아를 개발하고 죽을 때까지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자기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거기다가 꼰대 정신을 버리고 다시 자기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한테도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기가 경력과 경륜만 믿고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정신으로만 대하면 소통이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배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 작동법이랄지 새로운 지혜랄지 또 젊은 트렌드랄지 이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 간단한 집안일로 시작해서 가볍게 밥을 차려 먹고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거나 산책, 운동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집에 있을 때는 듣고 싶은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듣기도 하고 시를 쓰거나 글을 여유롭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다양하게 보내면 하루가 너무 잘 지나가죠. 가끔 시간이 나면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좋은 곳을 여행했던 기억이나 첫사랑 혹은 중장년에 맞는 인연을 그리움으로 느껴보고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죠. 혼자 살면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어봐도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